이번 시간은 페이지 638페이지 전기설비부터 보도록 합니다. 전기설비는 기본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설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전기설비 쪽에서 먼저 전압 구분을 정확히 해놓으세요. 전압은 지압하고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이 되죠. 특별고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 22회 시험 때는 고압 개념이 지문 한줄 나왔죠. 그전에는 교류의 취합 개념을 시험을 출제한 거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고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하고 교류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이거죠. 고압이란 것은 직류는 750볼트지 초과해서 바로 7000볼트지 이하까지가 고압이죠. 근데 교류 전류는 600볼트지 초과를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7000볼트지까지 이하까지가 우리가 고압입니다. 그러면 둘다 동일하죠? 7000볼트지 초과가 되면 특별고압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차선에는 바로 특별고압이 가고 있어요. 전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류는 저압 기준이 750볼트 이하죠. 교류는 600볼트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 나온 것이 이것이 냈었죠. 그리고 나서 앞전에 이거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갔다가 이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준 전압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류는 전자 이동이 전류죠. 그래서 이제 전류에서는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와 방향 일정한 직류 전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류 전류는 우리가 보통 전화나 전기 시계 그리고 이제 통신 설비 쪽 있죠. 그리고 고속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있죠. KTX 이런 것도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류는 여기 보시면 뭐 일반 전열 열을 내는 전열 설비라든지 그리고 전등 조명이죠. 전등 설비 그리고 동력 설비 저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교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에 흐르는 저거죠. 그것을 보통 저항 개념은 도선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그래서 이제 저항은 기본적으로 도선의 고유 저항에다가 고유 저항을 우리가 알아두실 이 고유 저항은 비저항이라고 하죠. 비저항. 그래서 고유 저항을 도선의 길이죠. 도선의 길이. 도선의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 성립되죠. 그래서 저항은 길이가,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죠. 고유 저항이 커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뭐만? 단면적만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전류는, 이제 전류의 개념은, 자, 이것이 되죠. 그래서 전류는, 보통 일반적인, 전압을 갖다가 저항으로 나눈 거죠. 저항. 그러면 보통, 저항하고 전류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개념은 종합 문제에 지문상 언급이 한줄 됐었죠. 주파수. 자, 주파수는 1초간에 전류가 같은 위상차가
몇번 반복하는가 그 횟수를 나타낸 것이 주파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60헤르츠를 쓰고 있죠. 60헤르츠의 주파수를 쓰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개념. 전력은 보통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직류 전류의 경우는 일반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 그것이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자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이 단상 교류 전류, 단상 교류 전류의 경우는 이 전력 개념이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는 거죠. 역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이 전력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삼상 교류 전류는 위상이 세 가지가 되니까 루트 3을 곱해 더 추가로 곱해주시면 되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률은 사실 이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발생하죠. 그 위상 차이를 보통 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률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 1보다 역률이 적으면 콘덴서를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전동기, 이런 건 역률이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역적이 됐던 백열등, 그리고 전열기들 있죠. 전열기. 이런 것들은 역률이 1이에요. 얘들은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콘덴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률이 1보다 작아지면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통 이제 대형 건축물일 때는 기기마다 콘덴서를 설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변전실에 자 고압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여러분 각 세대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에 설치하는데 보통 병렬로 설치할 때입니다. 이때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수용가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수용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갖출 수 있느냐? 그러면 역률이 개선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현상이 경감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률이 개선되면서 전기 요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의 유분이 증가돼요. 변압기 유분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배전선이나 변압기의 손실 경감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전설비하고 관련돼서 먼저 643페이지 보면 간선 개념이 나옵니다. 간선. 자, 간선이란 것은 이것을 간선이라고 하죠. 자, 전기를 분배하는 배전반이 있습니다. 배전반이 있는데 각 층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분전반 패널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전반 패널보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배전반에서 분전까지 간선 배선이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배선이 이렇게 가야 될 겁니까? 이것이 간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전반에서 차단기들이 많이 설치해죠. 분기계 폐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전선이 분기 회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전등이 있다든지 여기 뭐 콘센트가 있든지 에어컨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분기 회로의 개념이 됩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간선의 이제 방식은 세 가지 방식 있죠. 나뭇가지시, 수지상시, 평행시, 평용시 있죠. 그러면 나뭇가지 방식의 경우는 배전반에서 나가는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는 게 나무처럼 밑에서 한 올라가죠. 그처럼 한 간선만 나가는 게 나뭇가지 방식입니다. 그 반면에 평행식은 배전반에서 분전반마다 일일이 간선이 한 가닥씩 다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평행식이 돼요. 대규모 건물은 평행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뭇가지 방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죠. 그래서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거나 이런 일반 소규모 건물들은 이 나뭇가지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 방식을 쓰면 하나의 분전반에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말단 분전반에는 전하 강화 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나뭇가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방식은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쌀 수밖에 없죠, 설비비는. 그런데 평행식은 여기에서 배전반에 분전반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다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전반에 하나의 간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하 강화가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사고의 범위가 축소되죠. 하나의 간선이 하나의 분전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적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건축물에 보통 간선 배선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간선의 설계 순서가 644페이지 나오죠. 이것이 초창기에 순서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설계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되는 게 거의 잘 없다. 유일하게 반복된 것은 조명 설계 순서만 세 번 났는데 그것도 끝났어요. 설계 순서는 나왔던 거는 거의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645페이지 분전반 패널 보드가 나오죠. 자, 분전반은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도 주택용 분전반이죠. 빌딩용 분전반이 있고. 그럼 분전반은 사실상이죠. 우리가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빨리 원칙 위해서 분전반 패널보드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분전반은 우리가 매층의 부하의 중심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층 건물의 경우는 파이프 샤프트 근처에 이 분전반 패널보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이제 분기 회로의 길이는 30m 이하가 돼야 돼. 이 분기 회로 이 길이는 30m 이하가 돼야 돼. 길이가 30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30m 기억을 해 두시고 분기 길이가 30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고 이때 분기 회로의 수는 이 안에 나가는 것이 20회선이 기본이고 예비로는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괴로 구성 시 주의할 것은 될 수 있으면 같은 해로 동의를 해주면 돼요. 뭐 복동 계단 같은 해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같은 수치는 같은 해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습기가 있는 나무네 647페이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습기가 있는 나무네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욕실이나 에어컨들이 습기가 있는 나무네시에요. 이런 경우는 별도 회로로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등하고 콘센트도 원칙은 별도 회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택까지 작을 경우는 우리가 동일 회로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마다 분기 개폐기를 설치해서 사고를 최소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괴로는 최소 암페어는 15암페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좀 크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50암페어 초과되는 것은 전용 회로 해야 돼요. 분괴로가 50암페어 초과되는 것은 이것은 전용 회로로 설계를 해야 돼요. 다른 거하고 같이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47페이지 변전설비 나오죠. 그러면 숫자 붙여 수변전설비 또는 변전설비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쉽게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죠. 변압기. 자, 사실 우리가 고압의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변압기죠. 그러면 이제 이 수변전설비, 자, 바로 이 변압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하는 거예요.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용량 산출. 그러면 부하설비 용량은 보통 부하 밀도에다가 단위면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연면적을. 그런데 부하설비 용량만큼 우리가 변압기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런 수용률이나 부등률이나 이런 부하율이나 이런 부등률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용률이라는 것은 이걸 수용률이라고 하죠. 자, 분모의 분자에다 최대 수용 전력을 두고 분모에다가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눈 거죠. 이것을 백분율한 것이 수용률이에요. 그럼 수용률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하율이란 것은 이것이 부하율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자에다가 평균 수용 전력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분모에다 최대 수용 전력이죠. 이 B를 나타낸 것이 부하율. 이것도 당연히 1보다 적겠죠. 그런데 부등률은 길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잘 안 낸다. 부등률은 그래서 2차에서 낸 게. 우리는 틀 수 있으면 짧아야지 냅니다. 그러면 이 시계에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수용률 시계에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설비 용량, 수용률이 주어지면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바로 수용률을 곱해서 최대 수용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하율에서 평균 수용전력도 구할 수 있는 거죠. 평균 수용전력은 자,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평균 수용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을 먼저 구하고 최대 수용전력을 구해가지고 얼마나 구하는가, 이것이 이제 결정이 돼야지 변압기 수변전설비 용량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수변전설비 용량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 아닙니까? 변압기 용량. 그래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을 알아두시고, 자, 부등률은 부하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갖다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분모해서 나눠준 게 부등률이죠. 근데 이제 부등률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게 나타난 게 부등률이에요. 혹시 유리 주어지의 계산 문제를 나오면 1보다 작은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1보다 작죠. 그래서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등률은 1보다 커요. 그래서 직상 나누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부등률이 크다는 것은 설비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6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전설비 주요 기기 나와요. 자, 변압기가 고압의 이제 전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게 변압기죠.
그리고 651페이지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 자, 차단기는 우리가 가부하 걸렸을 때, 부하절로 가부하 걸렸을 때 차단 이상에 차단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차단기는 고압용 차단기가 있고 저압용 차단기가 있죠. 고압용 차단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220V가 우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교류는 220V는 저압에 속하죠. 우리가 교류는 600V 이압을 저압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저압용 차단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거지 누전 차단기.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세대 분자매 누전 차단기겠죠.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 이 두 가지가 저압용 차단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리 개폐기나 달로기가 있겠죠. 자, 이 달로기. 달로기는 뭐 초기에 나왔었죠. 그래도 한번 다시 봐 두세요. 그래서 이제 달로기는 여기서 전기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차단하는 거죠. 회로를 변경하는 거죠. 차단하는 것이 달로기인데 이 달로기는 부하전류 개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전류가 흐르거나 이런 게서 개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플라스틱 파이프에 갈고리 있으면 그래서 끌어서 이렇게 내려서 차단하는 것이 달로기. 그래서 이제 부하전류 개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무부하로 개폐를 시키는 거예요. 개폐가 되는 게 달로기적인 측면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호장치는 뭐 계정기나 급누기, 피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이거죠. 통합접지 공사를 하죠. 그래서 전기기구나 뭐 피래 낙내나 이런 것을 모두 통합접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낙내가 쳤을 때 전기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통합접지 공사에서 쓰지 보호장치가 사용이 되죠.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SPD라고 하죠. 그래서 쓰지 보호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3페이지 보시면 뭐 예비전원. 예비전원은 지금 현재 흐름상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예비전원은 각 전공 분야마다 다 틀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소방이었죠. 소방 쪽은 기본이 20분이고 고층이 되면 40분 그리고 초고층 50분 60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도등에는 기본 20분하고 60분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비상용 승강기는 2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전원은 별도로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축전지 설비나 이런 자가 발전 설비 이런 것이 예비전원에 해당이 되고 요새 뭐 이제 UPS 장치, 교류의 무정정 전원 장치, 뭐 UPS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고측면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656페이지 보시면 접지공사가 나옵니다. 접지공사. 요새 흐름은 자 저거죠. 657페이지 접지선 굵기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지선은 제일종 접지공사. 자, 뭐 접지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자, 보통 누설전류에서 감전사고나 화재 우려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공사를 하는데 이 접지공사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1종, 2종, 3종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나누어지죠.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서 네 가지 형태의 접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제일 종접지 공사는 자, 육제구매. 그래서 단면적, 공칭 단면적입니다. 공칭 단면. 왜 공칭 단면적으로 하는가 하면 연동선이기 때문에 자, 딱딱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가는 거 여러 개를 넣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동선이 잘 구부러지는 거 실내선이 그게 연동선이에요. 그런데 경동선은 딱딱하게 안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이 경동선이거든. 그러면 경동선의 경우는 지름으로 몇 미리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연동선은 단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칭 단면적, 그래서 6제곱밀리 이상의 우리가 연동선을 쓰라는 거예요. 경동선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이종접지공사는 조건이 없으면 공칭 단면적이 자 16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죠. 뭐 톡구와 가공 전설로서 뭐 전압 이런 변압기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안 주어지면 16이 개념이 되어주면 되죠. 그리고 제3종 접지 공사고 요거는 같죠. 그래서 이거는 2.5제곱밀리 이상의 우리가 연동선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측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656페이지 이제 접지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 일종 접지 공사의 자, 용도는 뭐 고압기 위압이나 피뢰침 이런 쪽에 일종 접지를 하는데 그 저항치는 15m 이하죠. 그래서 일종은 저항치 15m 이하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15m이 되어주시면 돼요, 지향치는. 그리고, 자,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나오죠? 그래서 제3종 접지공사고, 특별. 그래서 이제 제3종 접지공사 기억하세요. 요거는 105m이에요. 요거는 105m이하고. 그래서 1종하고 3종에 혹시 옴은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658페이지 뭐 배선 공사 방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